의대 선호 현상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의대가 되게 좋은 점도 꽤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계열로 가는 게 미래를 다 보장해 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요즘 뉴스에서 연일 막 떠들고 있잖아요. 의대 가려고 스카이 등록폭이 엄청 나오고 있다.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의료 관련된 직종에 대한 전망이 전 밝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노령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인인구비율이 높아지니까 그쪽에 뭐 시장도 더 커질 거고 경쟁이 점점 뭔가 치열해지고 이런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탁 되게 높았을 때는 그냥 대학만 나오면 대기업 들어가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 그게 명문대 나오면 대기업 들어가는 걸로 바뀌고, 명문대 나와도 열심히 준비해야 대기업 들어가는 걸로 바뀌고 막 이러면서 점점 높은 지위를 갖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다 보니, 뭔가 전문직에 대한 선호, 그 중에서도 약간 메디컬 쪽 계열을 선호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는 있다고는 봐요. 그래서 저는 그 현상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저는 약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저는 그럼 제가 자식 낳아 하면은 무조건 의대 가면 잘 된다고 생각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좀 그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애가 가고 싶어 해요. 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꼭 가야만 너 인생 뭐 잘 풀리는 거고, 못 가면 그다음부터 인생 어려워지는 거고, 이렇다고 볼 수 있냐라고 해서 저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부모님 세대 때 서울대 물리학 갈등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 시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 계열로 가는 게 뭔가 미래를 다 보장해 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 라는 거를 저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메디컬 계열로 가는 거, 제가 봐서 전망이 어두운 쪽보다는 밝은 쪽에 가까울 것 같다고 보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의사 되신 분들이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어떤 삶을 누리시는 경우 되게 많으시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미래까지 그럴 거라는 전 보장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게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시고 아이가 막 관심도 없는데 넌 의대 안 가면 인생 큰일 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정도까지는 안 나아가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정도의 생각은 좀 해봅니다. 또 궁금한 게, 두 분 어쨌든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직접 이제 대면하시면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선호 현상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학부모님들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학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크다 생각해요. 물리학과가 의대보다 높았던 시절도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컸을 거라고 봐요. 특정 시기에 따라 전공 선호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봐요. 물론 학생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전공 판단했어요. 제가 전공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주체적인 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공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뭘 몰랐냐면은, 저는 서울대 경영대 나와가지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거의 10분의 1 정도 알고 지원했다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현실을 잘 모르고 지원했어요. 저는 어떤 공부하는지도 되게 피상적으로 알고, 경영학 전공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도 되게 피상적으로 알고 막 그러고 결정을 했어요. 이 말인즉슨 주체적인 대도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은연중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전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선호 현상은 항상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 현상 자체가 저는 뭐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근데 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 거는 전 분명히 좋은 게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선택해야 된다 생각해요. 의대 선택하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의대 가면 뭐가 좋은 거고 뭘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럼 다른 직업에 비해서 뭐가 낫고 아니면 내가 뭘 희생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나서, 그래서 나는 의대 가는 게 좋아, 의사 되고 싶어 라는 판단이 서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수많은 학생들이 그 정도의 고민이 없이 쏠려간다는 게 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내막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모르는 채로,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걸 얘기해보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시지 못한 채로 한 경우를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이 나중에 더 좋은 선택이 되게 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의사인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실제 되게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보면은. 근데 어떤 친구들은 옆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의대 갔는데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애였는데 되게 어두운 20대를 보낸 친구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생각했을 때 저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결정해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의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직업에 대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대표적인 거 요새 코딩 교육 이런 거잖아요. 컴퓨터 공학과. 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개발자 되면 돈 많이 번다 해가지고 막 다 코딩 막 쏠리고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제가 코딩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이것도 정말 적성 잘 맞아야지 거기서 역량 발휘하고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증 과정 없이 그냥 좋다니까 남들 다 하니까 한다. 전 이게 위험한 거라고 봐요. 전 부모님이나 그런 약간 어른들이 선생님들이든 학생들한테 되게 앞으로 사회생활 여러 가지 그런 대학교 졸업 이후에 그런 생활 있잖아요. 직업 세계 이런 걸 되게 적나라하게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전 이것도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은 기업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분들도 가르치는 것밖에 해보질 않아서 솔직히 그런 직업 탐구에 대한 걸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생각. 학교 내부에 있는 선생님으로 꼭 한정지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되게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 하는지에 관심이 되게 적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많이 물어보지도 않고 저도 질문 그렇게 많이 받았던 기억도 사실 잘 없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장래희망 써서 내라 뭐 이런 건 있지만 넌 이거 왜 되고 싶어? 이런 질문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나중에 뭐 하고 싶지에 대해서 고민할 만한 기회가 저는 아이들한테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되게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아니 멋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에 좋은 면만 보고 이제 그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전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의대라고 생각하는 건데 본인이 왜 좋아하는지도 정확하게 물어보면 얘기하기도 어려워하지만 그거를 자기가 장래 희망으로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전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뭐 뾰족한 해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 학생을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선생님들이라고 일단 생각은 해요. 경험이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다 완벽하시지 않겠지만 직업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진 못해도 적어도 질문은 할 수 있잖아요.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왜 되고 싶은 거야? 그럼 그거 됐을 때 좋은 건 뭐고 안 좋은 건 뭘까? 너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등등 기본적인 질문들은 해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계속 해오면서 자란 학생과 이런 거 대화가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자란 학생이 장래 희망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될 때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선택한 건 나중에 설령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뭐 때문에 했고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갔을 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바꾼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좀 안타깝다. 제가 최근에 아내랑 같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되면은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모님들 보시기에 애를 키우는 입장이 아니어서 하는 소리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대학에 그래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것도 보고 저희가 공부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30대 초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경험한 거를 가지고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충분히 그냥 편하게 뭐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그냥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둘 중에 어느 누구도 어느 직업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문직 그리고 비전문직으로서 회사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삶을 살면서 저희가 둘이 같이 이렇게 느꼈던 건 뭐냐면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주체성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른이 되면은 사는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과정이 불행하면은 사람이 행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어른들의 얘기를 들을 때도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뭐가 중요하냐? 주체성이 중요하다. 주체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서 그런 생각도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생각했던 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뀌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그러한 주체성을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은 훨씬 더 본인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나중에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 나는 뭐 직업을 떠나서도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고 싶은지, 그게 뭐 경제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 시간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나가고 싶을 수도 있겠죠. 뭐 좀 더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자연 친화적인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등등등등 내가 어떤 형태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계속 해 나가게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도 한 번씩 만나보고
만나보게 한다든지, 만나보게 하기 어려우면은 다큐나 영상,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되게 너무 많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같이 탐구해 나가면서 얘기를 나눠주시면은 아이가 훨씬 더 주체적인 인간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의사가 되느냐, 변호사가 되느냐, 무슨 뭐 개발자가 되느냐,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직업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추구했던 라이프스타일에 가깝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제가 애를 낳는다면은 그런 좀 주체적인 사고를 해서 본인이 그런 결정을 잘 할 수 있고, 성인이 됐을 때 설령 그게 틀렸더라도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의대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지도해줘야 될 부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의대 가는 게 좋냐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더 행복하기 위해서 옳은 결정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서 출발하는 질문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저의 그 짧은 이제 인생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저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방금 딱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뭐 할 때 좋아하고 기분 좋고, 뭐 하는 거 싫어하고, 내 성향은 어떻고, 뭘 잘할 수 있고 나 뭘 못하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떻게 살면 불행할 것 같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걸 일상 속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난 어떤 사람이구나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전 일단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만 있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쉽게 얘기해서 세상 물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옛날에 꿈이 교육재단을 만드는 게 꿈이었던 적이 있어요. 자기는 NGO 들어가서 이제 그 활동하겠다고 막 해가지고 실제 NGO에 막 활동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얘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른 현실들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아무리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고 뭔가 큰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은 결국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황을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사회에는 어떠한 직업들이 있다, 그리고 각 직업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돈은 얼마를 벌고 실제로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얼만큼 노력이 들어가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고 얼만큼 힘들고 등등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더 나아가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작년 여름에 저희 목요일 고등학교에서 10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직업 교육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에 저는 관심이 많아서 애들 항상 물어봐요. 너네 나중에 뭐 되고 싶어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10명 중에 한 7명이 의사래요. 의드솔림 현상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의대 왜 가고 싶은데 라고 물어봤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소수의 그런 뜻이 있는 학생들 제외하면. 근데 의사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맞으니까 제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한 거예요. 돈 많이 번다는 건 도대체 얼마 벌면 많이 버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대답을 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달에 막 한 1억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이 없어 애들이. 너네들 한 달에 500만 원 벌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한 달에 1억 벌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너네들 얼마가 있어야지 경제적 자유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물어봐요. 자기가 돈 1억 있으면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드리려는 말씀 뭐냐?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랬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돈을 버는 직업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의사의 평균 소득이라는 게 엄청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그런 뭐 경제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통해서 실제로 얼만큼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살면서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애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폭물적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거 되게 오픈돼가지고 얘기하는 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랬을 때 단순히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경제적인 부분만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만 많이 벌면 그냥 장땡이냐, 아니잖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고려해야 될 직업적인 요소들도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인지를 못하고 돈만 많이 벌면 최고다 또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나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거부터 해가지고 등등 결과적으로는 직업 선택, 진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해보면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실제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결합됐을 때 여기서 저는 어느 정도 최선에 가까운 선택지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공부 왜 하는 거냐라는 질문이랑 결국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새 학생들 보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진짜 이게 어떤 사회적 의미를 지는 건지에 대해서 대부분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근데 앞서는 그런 대화들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공부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으로써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되게 좋게 작용하면 이런 대화를 통해서 결국엔 학생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공부라는 과정 자체도 불행한 그런 시간
시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살고 싶은 내 꿈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의대 쏠림 현상 그리고 이제 직업과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딱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드렸던 말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